오늘 이거 출마 당연히 다 하고 그리고 그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탈관 포커싱 그죠 포커싱이랑 본문 먼저 하고 나서 그뭐 대화나 이런 거 중간고사 때 그렇게 했었지.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수업하는 거를 은서가 와도 내가 계속 영상 찍어서 그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거는 지금 너희들 테스트 지금 하는 거대로 해서 본문뿐만 아니라 포커싱 그다음에 대화 까지 그리고 학교 프린트까지 전체 다 해서 영양풀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게 시험 대비하는 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렇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학교 시험 문제가 변형이 되고 아니면 학교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왔을 때에도 틀릴 확률이 당이 더 높아지겠지. 약간 확률적인 거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중간고사 때처럼 내가 알려줬는데 그걸 내가 테스트 볼때 너희들이 100% 그걸 다 소화하지 않고 그냥 그거 외우는 데만 급급해서 그렇지? 그 원리 이해하는 그런 거를 조금 다안 돼서 그리고 본문 그런 거잘다 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래 한마디로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것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 라고 그거 하고 그런 생각 갖고 해야 되고 그거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지명이처럼 테스트 보는데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내가 알려준 그거를 100%다 한다고 해서 학교 시험 문제에 또 점수가 막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야. 특히 요즘 맞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수 있어? 씨, 이렇게 하는데도 했는데도 틀리고 그럴 수 있다면 좀 짜증나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게 우리 무의식 쪽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수 있겠지. 근데 잘 생각해. 잘 생각하면 어때? 그런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여중 같은 경우 낸다 안 낸다? 낸다. 여기 교과서, 학교 프린트에 나오지 않는 걸 내잖아. 맞지? 그게 내 잘못인가? 맞지? 학원에서는 당연히, 해당 범위, 플러스
다른 학교 기출 문제.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내준 그 문장들의 그 원리 이해. 그거를 훈련하는 거밖에 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선생님이 아니잖아. 내가 문제를 내지 않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거야? 틀릴 수도 있다. 근데 그 틀린 거는 어떻다? 지금 너희의 영어 실력이 아직 거기까지 되지 않은 거다.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너희가 본인의 실력대로 그래도 거기서 이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푸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본질적인 거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변형을 해서 했을 때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거 있잖아. 그 본질은 그 답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그게 뭘까?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 월요일인가 내가 얘기했었잖아. 뭐야? 적극적인 거. 이거 전체 학교 프린트 문제 푸는 거 있지? 그거에서 왜 이럴까? 이거는 왜 이렇지?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 왜가 없어요. 왜가 없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런 변형을 냈을 때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학교 선생님들은 깊게 갔더라고요. 근데 너희가 깊게 하는 것은 뭐다? 왜예요? 이게 나 혼자 그냥 시부리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너희들 스터디 코드라는 게 있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머리까지.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잖아. 이건 그래서 그 공부하는 방법을 코칭해주는 그런 건데 서울대. 그 사람이 하는 말. 예를 들어서 서울대생들의 공통점. 서울대생들은 뭐가 있었다? 왜가 있었다. 이거 왜 그렇지? 수학 문제 풀다가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좀 어려운 문제 엄청 오랫동안 실험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애들이 수학 잘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전 과목 전부 다 그래요. 왜? 그런 애들이 소위 말하는 서울대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거에서 서울대 가라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야. 너의 왜라는 것은 뭐야? 생각이 어떻다는 거야? 본인이 생각한다는 증거거든. 그리고 뭐야? 깊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특히 요즘 너희 선생님들 스타일. 그럼 너희가 선생님 잘못 만났냐?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는 거야. 왜? 그게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너희들은 잘 생각해봐. 왜 갈리냐? 왜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봐. 이거 테스트 볼 때. 내가 이거 외우고 이거 문법도 써? 했을 때. 자, 본인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특정 지어서 칭찬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나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 반에서 그렇게 하는 학생 있어요. 학생은 잘할 겁니다. 네, 깊게 합니다. 학생은 분명히 고등학교 가서 잘하고 분명히 좋은 대학교 갈 거예요. 분명히 자기 인생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겁니다. 행복하게. 그래서 이한 문장을 하더라도 이한 문장 가지고 시를 하는 거야. 왜?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다. 그게 없는 사람.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나가는 부분 플러스 8과 나갈 건데, 네, 주말 숙제는 오늘 금요일 아니지? 좀 금요일 줄 알았네. 아무튼 그래요. 나간 부분까지, 내일까지 나간 부분까지 전체 다 너희들 그거 복습해오는 거야. 내가 종이 다 해줄 테. 그리고 내가 월요일날 너희들 테스트하고 내가 그걸 구두로 물어볼 거야. 왜 이거야? 그거를 준비해 오면 됩니다. 이제 내 스스로 왜를 해오는 거야. 니를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 건가?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 들어? 아니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 오는 거야. 크게 영어 점수, 너 이제 2번 핵심. 자, 이거는 사용된다 했고, You can find designers' artistic touches on movie posters, book covers, music CDs, and clothes. 자, 이게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터치스가 이제 손길 이렇게 나왔지. 너는 can find 발견할 수 있다. Designers artistic touches. 네, designers 하고 여기 apostrophe 하고 뒤에 s도 안 썼죠. 여기 S 또 쓰면, 여기다 S 만약에 있으면 틀려요. 뭔 말이냐? 디자이너스, 이거 자체가 지금 뭐야? 복수지. 복수 명사, 이제 S로 끝나는 복수 명사의 소유격. 소유격은 apostrophe만 쓰고 뒤에 S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수 명사의 소유격은 그냥 apostrophe만 쓴다. 그거야.
그래서 디자이너들 해야 하나? So, 디자이너들의 artistic 아트 그러니까 뭐 예술적인 이런 거죠. 예술적인 그래서 손길 이런 것을 책 표지, 책아 표지, 그리고 막 CD, 그치? 너희들은 거의 뭐 CD 그런 건데 뭐든지 나오긴 하죠.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옷 거기에도. 그래. 전치사, 전치사 온 승어. 얘는 이거 위에라고 볼수 있겠죠. 얘가 좋아. 자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VS 같은 거를 이제 도치 여기 밑에 나 있죠. 도치 도치. 도치된 이유. 이거 뭐 도치냐? 여기서는 문 뒤에 문장 맨 앞에 얘가 이제 부사예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부사를 던지는 거야. 부사, 원래의 부사는 뒤에 있던데 앞으로 던지는 거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나서 뒤에 있던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둘이 자리를 바꿔주는 그래서 부사에 의한 도치. 알았으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여기 R 그랬는데 여기 below를 주어로 봐서 얘를 is로 이렇게 착각 할수 있죠. 그래서 도치에서는 일단은 여기 동사
요 동사랑 요 주어랑의 수일치. 얘가 복수지. 얘가 복수니까 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주어를 예로 보지 않고 belong으로 갔으면 is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를 도치를 해야 되는데 도치를 안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elow 하고 나서 그냥 some examples are 이렇게 낼 수도 있어. 뭐야, 도치를 안 시키는 거지. SV 이렇게 빌로우를 썼는데, 여기에 빌로우가 있는데 빌로우 some examples 아 이러면 틀려요. 도치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경우는 틀리고, 여기 동사의 수를 다르게 잘못해도 틀리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 제목. 그 영화 포스터에 있는 제목을 그래서 이제 교과서 보면은 그게 있죠. 영화 포스터 있고 거기 이제 제목이 있긴 한데 여기도 똑같이 온 썼죠. 포스터니까. 어떤 이제 그 기분이 드냐? 봤을 때, Can you imagine the monster's big mouth? Sharp teeth and ugly long tail. Imagine 상상할 수 있냐? 그리고 괴물의 큰 입, 그다음에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못생기고 긴 꼬리. 거기서 이제 뭐 추하고. 그 포스터에 있는 그 글씨 뭔지 압니까? 괴물이죠, 괴물. 괴물 그 글씨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괴물이라는 그 글씨가 그 글씨를 보고 이걸 상상할 수 있냐? 라는 거야. 근데 상상할 수 있다는 그 말이지. 그 괴물이라는 글씨에. 그다음 다른 그 예시에서 How about the title on the fantasy novel? How about 뭐뭐는 어떠냐? 제목. 그치. 그 판타지 소설이죠. 여기서 해리포터. 에 있는 그 제목은 어떠냐?
Do you see Harry's lightning and the wizard hat? Do you see 보이냐 해리포터의 lightning 이거죠? 관계. 관계. 그래서 해리포터 그 제목 있죠? 거기 이제 그 그 해리포터의 그 이마에 있는 그 번개 그거랑 뭐야 마법사 그 모자 그 글씨 그 글씨에 이제 이런 게 들어 있다는 거지 그 손글씨 라이트 이거 스펠링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를 알 수 있어요. 쌤, 뭘까? 이거는 아,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증명 뭐야? 동명사. 이거 ing 동명사. 동명사예요. 여기 start는 자 시작하다 했어 그러면 이제 시작하다는 뒤에 목적어 여기서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시작한다 뭐를 시작한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start는 뭐야 타동사니까 타동사니까 뭐야 뒤에 목적어 아, 바로 나와야 돼. 되겠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고는. 그래서,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명사만 쓰죠. 주, 목, 보. 그래서, 목적어 자리는 명사니까는, 그래서 동명사. 이런 식으로 한다. 자, 일단 여기 ing가 해서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동명사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start 여기서 나온 두 번째 포인트. 아마 우리 학교에서 뭐 알려줄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고등학교 때 알아야 되니까. 네, start는 ing만 쓸 수 있냐, 아니면 to도 쓸 수 있냐. 이게 to 부정사 될까, 안 될까? 돼요. 돼요. 그래서 얘는 to write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다? start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돼. 둘다 쓸 수 있는 동사다.
근데 뜻이 달라 같아? 뜻도 같아요. So, 뜻도 같기 때문에 둘다 서로 교차해서 쓸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학교 시험 이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죠. Start, anyone can start to write. 이렇게 했을 때, 나 분명히 외울 때 이렇게 외웠는데, 그러면 이거 틀렸네? 라고 하면 너희가 틀린 거라고. 그런데, 너희가 외울 때, 영어만 외우면, 당연, 이거 안 하고 영어만 외우면 당연히 이거 틀리겠지. 그러니까는 너희들 테스트 할때이 문법도 쓰라는 거잖아. 시험 문제가 이거 그대로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하라는 거야. 너희들 하는 거 하나하나 뻘짓거리 하는 게 없어. 내가 미쳤어, 니들? 다른 거할 것도 많은데 왜안 나오는 걸왜 시키냐? 단 1도 없어. 100 중에서 단 0.1도 너희들 도움 안 되는 거 시킨 거 없다. 그래서 문법 체크하는 게 그거인 거야. 난 너희들한테 그걸 얘기해야지. 뭘 얘기하는 거야?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를 항상 얘기하잖아.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은 칼리그래피를 하고 싶으면 그 누구나도 할수 있어. 만약에 너희 중에서 나 이거 칼리그래피 배우고 싶다. 그러면 다할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다 이제 웰컴이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게 너희들도 할수 있어. 이제 요렇게 하면 돼. 이제 그거야. 이 문장을 왜 얘기하는지. 그다음, It's not easy to write by hand well at first, but practice makes perfect. 자, 그래서 It's not easy. 이건 이제 딱 알죠? 여기. Write by hand. Well, at first. 여기서 at first가 어떻게 나왔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나왔을까? 처음부터 손으로 잘 쓰는 것.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죠. 당연히 그 소질이 있는 그게 아니면 첫 술에 어떻게 배불러? 뭐야, 그러니까 이거 초보자도 할수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 근데 처음에는 잘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쉽지 않아. 초보자 왔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바로 뭐야? 속담이에요, 속담 또는 뭐 격언. 그래서 솔직히 이걸 쓰시오 하면 조금 쉽죠.
근데 뭐 친명이 같은 남준 같은 경우는 이딴 건될수 있단 말이야. 개 쉬운 거. 여중은 당연히 안 되겠지. 너무 쉬우니까. 근데 어쨌건 뭐야? 연습이 바로 완벽을 만든다는 거. 그 뭐야 한마디로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다? 네가 잘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뭐 뭐든 마찬가지죠. Practice makes perfect. 여기서 얘가 이제 목적어라고 볼수 있겠네. 뭐뭐를 만드는 거니까. 저 주어가 이거에 3인칭 단수 현재 3단계 했어요. 전치사 바이 핸드 할때 전치사 이런 거 Keep trying and make it part of your everyday life. 계속해서 뭐뭐 해라.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죠. 계속해서 try 해. 여기서는 노력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이제 연습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make 얘가 1번 얘가 2번. 그리고 make it 여기서 it은 목적어. 그것을 뭐로 이게 다 옷이죠. 그것을 part of 어떤 부분 너의 everyday life 너의 일상생활 네가 매일 하는 일상생활의 부분으로 만들어. 여기서 이시 뭐야? 캘리그래피 하는 거, writing calligraphy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캘리그래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캘리그래피 라이팅으로 할 수도 있고, 둘다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둘다 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니들이 이제 하고 싶으면 일상생활, 그것을 일상생활의 부분으로 만드니까, 그치? 뭐,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